나한테 뭐 할 말 있다며? 해봐, 알란. 그게 말입니다. 실은 제가 오전에 먹은 빵이 체했던 모양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컨디션 조절을 잘했어야 했는데 첫 수술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서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그럼 바쁘신 것 같으니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넌 여기 왜 내려온 거냐? 네?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일로 쫓겨왔냐고. 쫓겨난 거 아닌데요. 내가 내릴 수 있는 처분은 둘 중에 하나야. 정직 처분을 받든가 아니면 분원으로 파견 내려가든가. 분원이라면? 정선에 있는 돌담병원. 제가 선택해서 내려온 건데요. 너 그거 습관이냐? 왜 자꾸 내가 묻는 말에 다른 말로 빙빙 둘러대?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왜? 들키면 자존심 상해서? 아니면 뭐 우습게 보일까 봐?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모르겠지. 모르니까 네가 그러고 살겠지. 앞으로는 내 수술방에 들어오지 마. 앉아 수술대에 눕혀놓고 뛰쳐나가는 놈이랑 나 같이 수술 못해. 그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급체를 하는 바람에. 어떤 이유도 변명도 갖다 붙이지 마. 수술방에서는 의사의 개인 사정 같은 거 있을 수 없어. 급체를 했든 울렁증 때문에 토사물 쏟고 과오비 오든 환자 두고 도망치는 놈은 이미 그걸로 자격 상실이야. 알았어? 어디 CS란 놈의 새끼가 그따위 정신머리로. 야, 누구 심장에 칼을 대겠다는 거야, 인마! 사람 죽일 일 있어? 차라리 그럴 거면 의사를 그냥 때려쳐!